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그 반송 계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나무의 규격은 R18점에 수고가 2.3m입니다. 그리고 수관 폭이 3m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반송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일반 반송이 있고 용송이 있는데요. 용송 또는 화송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 수관 폭이 지금 3m예요. 그리고 수고가 2300, 2m30, R18점.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이 왜 화송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2차 성장을 했죠. 그래서 금년에 자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만큼 자랐죠. 약 한 10cm 정도 자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년 3월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이제 영상 일평균 영상 3도씨가 되면 뿌리는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여기서 신초가 나와서 약 10에서 20cm 사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용송은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디게 큽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도 얘도 한 15cm도 안 되게 자랐죠, 금년에. 그래서 이렇게 더디게 크기 때문에 세월이 좀 많이 흘러야 수고를 제대로 잡고 수영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지 배열을 바퀴살을 이용해서 바퀴살을 그대로 활용한 것인데요. 6가지를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목한 부위가 1300이에요. 1300에서 두목을 하고 그 바퀴살을 활용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남쪽 방향이 약간의 그 언밸런스인데요. 때로는 이 언밸런스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뭐 밸런스 균형이 100%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수관 폭이 이렇게 벌어 공간이 생긴 곳이 서로 맞닿아서 수영을 완전히 잡게 되면 반달형으로 반달 모양으로 수영을 잡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산을 펴놓은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얘의 용도는 넓은 광장이나 잔디밭이나 집에 정원수 포인트목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적당한 그 수영이고요. 그 밑에 벤치를 놓을 수도 있고요. 지금 수관폭이 3m니까 그늘이 지죠, 여름에는. 그래서 밑에 벤치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가 됐든 뭐 일반 벤치가 됐든 벤치를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2300에서 지하고가 2300이니까 충분히 사람이 움직이는데 전혀 그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수고가 높이 잡혀있기 때문에 정원수나 이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반송을 꼭 그 반송처럼 키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이제 그 차이겠죠. 뭐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는 높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차별화 내지는 특화시킨 상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처음 이 나무를 키울 때부터 저한테 이제 온 지가 올해 21년 차인데요. 처음 올 때부터 제 목표는 이런 수영을 가지고 가려고 나무를 키운 것이죠. 그래서 남들하고 좀 다른 제품과 다른 상품과 그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벤치마킹을 하시든 뭐 창의적인 상품을 만드시든 뭔가 좀 차별화 내지는 특화를 시키는 것이 나무 재배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송 계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그 이 반송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수영을 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고객들의 그 반응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반송에 비해서 고가의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그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